반갑습니다.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의 오늘 뭐해라는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주는 코드 진행이 조금 어려워요. 멜로디하고도 좀 같이 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이 영상 끝나는 즈음에 혹시 도전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코드를 쳐볼 수 있도록 영상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코드 4개가 반복이 되는 진행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코드부터 한번 살펴보면, 맨 처음에 Em7 한마디, 그 다음에 Em7 한마디를 하고 나면 E7 코드 한마디를 연주를 해주고, 그 다음에 Am7 코드 한마디, 그 다음에 Am7 코드 한마디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코드는 E메이저, 그 다음에 E메이저7에 E7, 그 다음에 Am7, Am 코드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코드 잡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, 맨 처음에 Em7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지판에 스티커도 붙여놨어요. 우리 3프렛, 5프렛, 7번 프렛을 전체 발에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3번 줄 하나, 그 다음 9프렛에 이렇게 4번 줄과 2번 줄 메이저 세븐 코드 되겠습니다. 자, 이 메이저 세븐 코드를 잡아주시고, 주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퍼커시브를 쓰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리듬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 따, 따, 으, 따, 으. 뒷부분에 이런 걸 하나 넣었어요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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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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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베이스를 맨 마지막에 한번 이런 식으로 튕겨줬습니다. 그 다음에 E7 코드는 그냥 여기서 2번 손가락만 떼주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Am7 코드인데, Am7 코드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A 마이너 코드 잡는 거 있죠? 오픈 코드 모양으로 이거를 그대로 해서 여기 5번 플랫 쪽에서 A 마이너 코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. 대신 베이스는 5번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5, 4, 3, 2번 줄을 이용해서 똑같이 주법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연주를 좀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 다음 코드가 A 마이너라고 했잖아요. 그냥 이렇게 5번 플랫 발회를 해서 마이너 코드를 여기서 잡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소리가 조금 더 원곡에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잡았거든요. 자,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? 이거는 5번 베이스에 여기 10번 플랫, 그 다음에 4번 줄에 10번 플랫,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9번 플랫, 그리고 2번 줄에 여기는 7번 플랫,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. 그 다음에 5, 4, 3, 2번 줄,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래서 Am7은 이런 모양으로, 그 다음 Am7은, Am 코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. 네. Am 코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, 그러니까 Am7 코드에 Am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다. 오늘 뭐해? 내일 뭐해? 보고 싶어.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많이 되죠. 이 코드 진행이 네번 이상 반복이 되겠습니다. 다섯 번인가? 반복이 돼요. 그 뒤쪽에 보면 우리 그 후렴구에 그 너랑 꿈속에서 하는 부분 있죠. 거기서도 이 메이저를 한번 씁니다. 너랑 꿈속에서 어우적대는 날 이런 식으로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요. 악보는 그 찾아보면 우리 카페에,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었으니까 혹시 카페 보고
오셔가지고 악보 보고 하실 분은 같이 악보 다운 받아가지고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코드 진행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, 맨 처음에 이 메이저 세븐 코드 반마디, 그 다음에는 C 디미니시 반마디,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세븐 반마디, 그 다음에는 D7 반마디, 그 다음 뒤에는 똑같아요. A 메이저 한마디, A 마이너 한마디. 그 다음, 여기 한번 쳐볼게요. 싶어, 이런 식으로. E 메이저 반마디, C 디미니시, C 마이너 세븐, 아, C 샵 마이너 세븐, 그 다음 D7, A 메이저 세븐, A 마이너. 오늘 뭐해?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간다, 그쵸? 너랑 꿈속에서 어우적대는 나, 내가 싫지만 알고 싶어. C 디미니시 코드는 여기 2번 손가락으로 여기 5번 줄에 3프렛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프렛, 아랫줄 4프렛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여기 2프렛, 새끼손가락은 4프렛 이렇게 잡아주시고, 칠 때는 5, 4, 3, 2번 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E 메이저 7, C 디미니시, C샵 마이너 7, D7, A 메이저 7, A 마이너. 오늘 뭐해?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, 또. 자, 그 다음에 반복이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는 보면 그 랩이 또 한번 1절 했던 게 반복돼서 2절 또 나오고, 랩이 끝나고 났을 때 조금 느려져요. 오늘 뭐해? 이런 식으로 느리게 나오고, 또 리듬 이렇게 넣어서 네,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잠깐 또 브릿지가 등장을 하는데, 거기엔 코드가 맨 처음에 C샵 마이너 누워있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아 왜 여기에 이제 코드가 네 마디 좀 다른 게 나오는데요. 맨 처음에는 C샵 마이너 코드 아르페지오를 6, 5, 4, 3,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는 우리 1번 손가락으로 여기 4번 플랫에 4, 3, 2번 줄을 발회를 해주세요. 세 개를. 그 다음에 베이스는 여기 5번 줄에 6프렛 해서 D샵 음을 잡아주면 되겠다. 그러면 이거는 B 코드의 베이스 D샵 인 코드가 되겠어요. 다시 침대 위 홀로 누워있지만 이런 식으로 됐다. 자, 그 다음에는 E 코드인데, 우리 그 연주를 E 코드는 여기서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잡았는데 잘안 쓰는 모양이긴 하지만 저는 그 연주를 할 때는 이 모양을 썼어요. 가까웠고, 그 다음에 소리도 피아노 소리에 뭐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1번 손가락으로 4번 플랫에 여기 3번 줄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5번 플랫에 2번 줄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6번 플랫에 4번 줄 이렇게 했어요. 베이스는 6번 줄. 6, 4, 3, 2 이런 식으로 쳤어요. 다시 B에 베이스 D샵,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, 그 다음 A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시고, 새끼손가락으로 베이스는 여기 C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베이스로 아르페지오를 해주시다가, 그 다음에 1번 줄을 한번 쳐주시고 뗐다가 1번 줄을 쳐주시고 뗐다가 그 위에 줄라 도시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. 안 해도 괜찮고요.
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.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 잠깐 나왔던 코드 진행. E. 그 다음에는 E 코드. 그 다음 C 디미니시. 앞에 했던 거죠. C샵 마이너. 그 다음 D7. A 메이저 7. A 마이너. 이렇게 되겠어요. 힘내미 홀로 누워 있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아 왜 이런 식으로 너에게 이렇게 코드 앞에 했던 거 한 번 더 나옵니다. 대신 E 메이저 7을 여기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 코드를 이렇게 쳤어요. 여기 할 때는 브릿지에서는. 자,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뭐 해. 이렇게 반복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끝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. 끝부분에서는 잘 자요, 잘 자요 계속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거기 오늘 뭐 E7 하고 A 메이저 7 이건 앞에 나왔던 거 반복을 하다가 끝날 때는 천천히 잘 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2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시고요. 베이스를 B로 잡아주세요. 아이고 6, 3 1번 줄까지 3, 2, 2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잘 자요 잘 자요. 그 다음에 베이스 6번 줄 이런 식으로 됐어요. E 메이저 그 다음에 B7에 11 그 다음에 그냥 E 코드 이렇게 갔습니다. 둘, 셋, 넷 둘, 셋, 넷 둘, 셋, 넷 뭐 그냥 해도 상관 E 코드 이렇게 쉬운 걸로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악보 보면서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